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온 루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애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사키입니다. 독일에서 온 플로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한국의 전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올타임에서 오늘의 주제는 환경. 환경. 아주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환경 오염 때문에 이제 기후가 많이 오늘도 고통받고 왔잖아요. 너무 더워. 개판이죠. 아니 지금 한국 날씨가 너무 더운 거 아닙니까?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사실 그때도 많이 더웠지만 완전 심각해졌던 것 같아요. 한국이 엄청 더워지면 누군도 이제 몸으로 느끼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지구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대기오염인데 여러분들 나라를 이제 대기오염 독일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를 이제 고소한 거야. 예를 들어서 대기 오염 그 수치 같은 거 니네들 그거 안 지켜서 내가 너를 고소할 거다. 뭐 일본이 그렇게만 대기 오염 문제는 그닥 못 느꼈어. 근데 일본도 옛날에 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공장이 너무 많았을 때는 그것 때문에 되게 나쁜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크게 문제가 되고 나서 엄청 나쁘진 않아. 우리 주에서는 공장도 많고 그리고 산 안에 있어가지고 Chemical Valley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케미컬 만들고 그것 때문에 연기도 생기고 오염이 심해지는 거죠. 한국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거 실시간으로 그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에어코리아라는 대기오염 정보 실시간 공개 시스템이 있거든요.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 이렇게 생겼는데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간 예보를 통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도 제공해줘서 국민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할 수 있게. 그리고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날씨 예보처럼 지금 되게 공기가 나빠요. 그게 아니라 여기 에어코리아에서는 미리 알려준다는 거죠. 그게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모르면은 이게 상당히 위험해. 이 대기 오염 자체가 유지하는 살인마야. 바로 네 뒤에 있을 수도 있어. 한국의 에어코리아처럼 여러분들 나라 미국이랑 독일에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 독일에서는 아날로그 시대 계속 타고 있어서 모르고 살거나 신문 사갖고 거기에 이제 이런 정보를 얻게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한국에 왔을 때는 미세먼지가 지금 너무 심해. 너 절대로 외출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그래. 오늘은 그냥 시비 짜. 아니, 브라질에서 그런 건 많이 못 봤었거든. 나도. 근데 알고 보니까 브라질도 그런 거를 하는 기관이 있더라고. IEMA라고 하는데 거긴 근데 뭐 한국처럼 엄청 자세하게 한 지역에 막 다 나오는 건 아니야. 군도시들만 나오는 거고 정보가 한국처럼 이렇게 제대로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제 미세먼지 있는 것 자체도 몰랐거든. 저도 일단은 미세먼지 뭔지 몰랐어요. 뉴욕이나 디트로이트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AirNow라는 웹사이트 AirNow.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편리한 그런 웹사이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드라마 매금 너무 귀엽지 않아? 뭔가 꽝 이름 꽝. 근데 거기서는 대기 물질이라든지 공기 수치에 대한 거를 많이 알려주고 기록을 이제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에어코리아는 모바일 위젯 기능도 있어서 실시간으로 지금 공기 질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알려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근데 보니까 영어로 되어있진 않은데. 있네. EN. 있어! 아껴. Accessibility. 다음은 각국의 대기업들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노력 이런 걸 알아볼 건데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검사를 받아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또 그걸 제거하는 기술 이런 걸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기업에서는 해외에서 바람을 타고 오염 물질 맞아. 들어오잖아. 그런 거를 이제 숲을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그걸 정화. 나쁜 공기 나무가 들어마시고 다시 좋은 공기를 내뱉는 거야. 한국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독일 하면 원래 내연 기관차가 가장 먼저 떠올리긴 하는데 요즘 들어서 아예 그냥 전기차로 이제 전환하자고 그런 이제 노력은 하고 있어요.
브라질에서 그 음료 회사 엄청 큰 게 하나 있는데 환지숲 같은 느낌으로 reforestation 숲도 키우려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거 되게 많이 투자하고 있고 진짜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에서 완벽하게 CO2를 이제 배출 안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2030년까지는 배출하는 CO2랑 만드는 에너지가 토탈로 이제 4% 되게끔 하는 카본 뉴트럴을 요즘 여러 기업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실리콘 밸리도 있잖아요. 어떤 컴퓨터 회사가 친환경에 대해 신경 써서 534억 원 상당의 기술 교유를 해줬어요. 탄소 제로 목표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국가도 그렇고 기업들도 대기오염 회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또 특별한 기념일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몰라요. 그런 거 있어요? 광복절밖에 몰라. 바로 푸른 하늘의 날이라는 에? 푸른 하늘의 날 Blue Skies Day 멋있다. 아니요? 아니.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름이 이쁘다 그래도 그러니까 너무 예뻐. 푸른 하늘의 날은 이제 올해로 5회째 대한민국 이제 주도로 만들어진 유엔시점이에요. 오 유엔시죠? 와우 최초이네. 어 열린했네. 박수! 이날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기오염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고 또 국민 행동도 촉진시키는 대국민 행사라고 볼 수 있고요. 대기 회복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의미로 지정된 날입니다. 와 한국이 먼저 나서서 이런 날을 이제 만들었다는 게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친환경에 대해 많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인식 시키는 그런 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지겨야 나중에 우리가 그래도 아직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손자도 다 이런 기념일이 없으면 이런 환경에 대해 굳이 생각하는 일이 없잖아. 근데 이런 기념일 만드는 걸로 이제 좀 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환경을 의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넌 매일이었으면 좋겠지만 그 날은 정확히 언제예요? 2019년에 UN 기후행동정상회의 여기서 우리 이런 날을 만듭시다 하고 같은 해에 있던 UN 총회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아예 이제 UN 기념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9월 7일마다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하고 또 행사도 여러 가지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가 9월 5일 아 9월 5일이에요? 9월 5일 진행돼. 그 행사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기재하러? 그리고 나는 딱 깔맞춤 입고 왔어. 어 저도 푸른 거 어? 입었는데? 와우 그렇지 우리 홍보 대사 되자. 우리도 약간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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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행사 같은 것도 해요? 9월 5일 날에 서울 어린이 대공원 열린 무대에서 푸른 하늘 주민 콘서트 정력 보사라고 아 뭐 포토존도 있고 자전거 대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다양한 행사들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거 대한민국에서 이 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 같은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Earth Day랑 비슷하네요. 근데 Earth Day. 이거는 그냥 더 스페시픽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고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얘기해보면서 푸른 하늘 또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MZ 세대 사람으로서 좀 희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 MZ 아니야. 아이고 잠깐 나가서 올게요. 어쨌든 이런 행사, 이런 기념일 생기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날이 있으니까 이제 한 명 한 명씩 다 좋은 미래로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우리가 그걸 진짜 떳떳이 이제 인지게 해야 그 다음 세대 또 이런 푸른 하늘 목격하게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고 이 세상 또 좋은 곳으로 바꿔야 되는 거 생각합니다. 그 이런 푸른 하늘의 날 같은 게 있으면은 뭐랄까 그냥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뭔가 참여하면서 환경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날이 되는 것 같아서 결국은 뭐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 가장 중요해. 네 여러분 맑은 공기를 위해 나부터 지금부터